앞서서는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라이선스에 대해서 저와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통해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 라이선스 옵션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저하고 함께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직접 실행을 해서 라이선스 설정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실행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예,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처음 나온 화면이 워크스페이스 경로명을 입력하라는 창인데요. 여기서는 원래 이제 자기가 개발할 프로젝트가 있는 워크스페이스를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라이선스를 세팅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서 OK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라이선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이제 표시는 좀 다르게 형태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다고 하고 90일 라이선스가 생성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라이선스는 한 번만 제너레이션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MSP 430 16K 리미티드 라이선스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X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X표를 하겠습니다. 예, TI 웹사이트로 안내를 하는데요. 역시 X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선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헬프 메뉴에 라이선스 인포메이션 메뉴를 선택합니다. 예, 현재 언라이선스드 상태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라이선스드를 저희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 탭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런치 라이선스 셋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 4가지 종류의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의 라이선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미티드 라이선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피니시를 합니다. 라이선스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 지금 90일 라이선스, 유효한 라이선스가 없다. 그런 말이 없죠. 여기 이제 하단에 보시면 라이선스드라고 해서 유효한 버전임이 나타나고요. 좀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헬프 메뉴에 라이선스 인포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선스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기존의 라이선스를 설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미티드 라이선스를 사용하다가 정식 액티베이트 라이선스를 내가 선택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프 메뉴에 라이선싱 인포메이션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매니지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안 되네요. 그런 다음에 리무브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를 현재 라이선스를 이제 지운 상태인데요. 라이선스가 지워진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코드 컴포저 스튜디오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같이 이제 unlicensed라고 해가지고 unlicensed라고 해갖고 표시가 되겠고요. 일단은 X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X표를 선택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라이선스를 세팅하기 위해서 헬프 메뉴에 라이선스 인포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속도가 조금 제 조작 속도를 따라오지를 못하네요. 자, 언라이선스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선스를 세팅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탭을 누릅니다. 런치 라이선스 셋업을 클릭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